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던 그녀들, 걸그룹 비주얼 담당의 청천벽력 같은 성형 고백. 이젠 예뻐지는 것도 자유, 성형 고백도 자유라는데. 성형 모델 대회에서 입상한 초특급 미녀들의 성형 편집 최초 공개. 얼굴은 물론 마음까지 달라졌다는 그녀들의 솔직한 성형 후기까지. 지금 특정 판타스에서 성형 미녀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반짝반짝 눈이 부신 스타들, 그녀들의 완벽한 미모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 바로 성형 고백. 요일은 얼굴. 얼굴에 손댔습니다. 넌 누구냐? 정말요? 눈만 진짜 살짝 찝었거든요. 하긴 했단 거죠. 구하라 역시 성형 고백 대열에 합류. 쌍꺼풀 있는데 그냥 한번 찝은 거예요. 아 코는 너는 높일 필요가 없어. 그냥 주사 한 대만 맞자. 치아가 치아는 원래 사람에서 제일 예뻐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치아 바르게 교정만 한 것뿐입니다. 얼굴이 눈, 코, 입 있잖아요.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성공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했다고 그거를 속이는 게 더 웃긴 것 같고, 여자로서 이뻐지려 하는 욕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솔직하고 정당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저도. 이미 했어요. 이미 했어요. 어디 하셨어요? 어디 하셨어요? 여자친구의 성형 사실 알았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여자친구가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의견을 존중해 줄 것 같아요. 달라진 시민들의 생각 증명하듯 허리 꽉 채운 성형외과들.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성형 미녀를 뽑는 성형 모델 선발 대회까지 등장했다. 여기 이 여성들이 바로 큰 고통 참아내고 아름다움 얻어낸 성형 승리자들. 성형 고백도 모자라 대회에 참가하기까지 그 뒤엔 숨겨진 사연도 많았다. 대회를 주최했던 성형외과를 찾아간 제작진.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외모에 좀 이렇게 그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분들이 그 외모의 어떤 그 문제점 있는 것들을 좀 교정을 하면 자기의 그 끼나 자기의 탤런트적인 그런 재주를 마음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십니다. 달라진 외모로 달라진 인생 시작한 그녀들. 근데 어디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성형의 비밀 3등부터 밝혀봤다. 네, 이분은 3위하신 한송미 씨고요. 22살이신데 완전히 사각턱, 심한 사각턱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코 수술을 했고, 눈에 쌍꺼풀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광대가 돌출된 거를 광대 축소, 그 다음에 이마를 이렇게 확장하는. 눈, 코, 턱, 광대, 이마까지 얼굴 전체 업그레이드한 그녀의 지금 모습은? 처음에 잘생긴 얼굴에서 세련된 미녀로 변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갸름한 그런 얼굴을 볼 수 있고 눈이 훨씬 많이 커졌죠. 광대가 축소가 되고 쌍꺼풀 수술을 하면 이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눈은 더 크게 보이고 또 얼굴은 더 작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 고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대략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지원 기회를 딱 잡고 지원하게 돼서 이렇게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되고 자신감을 찾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막대한 비용과 수술의 고통, 모든 것 인내한 결과 아름다움에 자신감까지 얻은 그녀. 그 다음 주인공은 딱 한 군데만 고쳤다는데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번은 이번 상영 모델에서 2위 하시는 김민환 씨인데요. 나이는 27이신데 옆에서 보면 이 턱이 많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주걱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주걱턱에 대해서 많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꿈에 대해서 입 밖으로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고 제 자신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몸매도 좋고 또 자기가 모델을 지망을 하고 탤런트 쪽으로 지망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주걱턱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그 오디션도 볼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분이었죠. 결국 이분은 주걱턱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코는 아무 수술 안 해도 약간 더 똑똑해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 턱이 길어 보이던 것이 단정하게 들어가고 아랫입술이 윗입술로 더 나와 보이는 게 아랫입술로 들어가고 또 주걱턱인 분들은 여기가 꺼져 보여요. 그게 양악수술이 되면 약간 더 도망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얼굴이 주걱턱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입체감으로 바뀌는 거죠. 훨씬 어려 보이고 강한 인상이 좀 더 밝고 어린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걱턱 하나 고쳤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됐다고요? 턱만 수술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눈, 코, 이마 그대로 있고 단지 요 아래 양악만 해서 이 아래쪽만 변하는 거죠. 그럼 비용은 적게 들었겠네요. 결국 양악수술이라는 건 수술 비용이 있고 수술 후에 반드시 치과 교정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정, 치과 교정 치료 비용이 따로 드는데 수술 비용은 약 1,300만 원 정도. 네. 네. 제가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미라나 너도 예뻐 이러면 아니야 그랬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지금 예뻐 요즘 패션 고마워. 참 예뻐진 미란 씨 이젠 꿈을 향해서도 멋지게 도전하세요. 대망의 성형 모델 대회 1위는 바로 이 사람. 청순하면서도 섹시하고 귀여우면서도 지적인 그녀. 1등도 피해갈 수 없는 과거 모습 공개해주세요. 이번에 상한 모델 대회에서 영예 1위를 하신 최은하 씨인데요. 나이도 27이고요. 현재 그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리포터나 또는 앵커나 MC 이런 걸 보고 계시는 분인데 항상 그 얼굴이 비대칭인 관계로 정면에 풀샷을 할 수가 없고 특별히 어느 한쪽만 이렇게 그 카메라에 비칠 수밖에 없는데 방송 일을 하긴 했었는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제가 버릇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오른쪽 모습이 좀 예뻐서 오른쪽 모습만 항상 이렇게 했는데 또 카메라 직구진 카메라 감독님들은 빨리 왼쪽 모습을 보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일부러 더 왼쪽 왼쪽만 이뤘어요. 정면에서 보면 눈, 코나 이런 건 단정한데 이 아래쪽에 턱끝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따라서 그러면 입술도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고 양쪽이 크게 너무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술해 보면 턱끝은 이제 정중앙선에 위치하게 되니까 입술도 이렇게 기울었던 입술이 평행으로 바뀌게 되고 윗입술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듯하게 매력적인 입술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양쪽의 크기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차이 났던 것이 이제 보통 사람 정도의 크기로 바뀌었죠. 정면의 사진을 그 카메라에 찍는 거나 또 측면 어느 쪽으로서도 이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 약간의 턱이 넓은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턱끝도 축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교정 비용은 따로 부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오른쪽도 한번 하고 퍼즈 취할 때 왼쪽도 한번 취하고 정면도 취하고 이러거든요. 수술 이후 양쪽 모두 촬영에 활용한다는 1등요. 과거의 오른쪽 미녀는 잊어주세요. 성형 부위만큼 각기 다른 사연 간직한 참가자들 그 중에 특별한 이력까지는 또 한 명의 참가자가 눈에 띄었으니
티아라 제7의 멤버라고 해도 믿을 만한 깜찍함. 나이도 성형이 되나요? 놀라운 젊음의 비결 파헤치기 위해 주부 미녀 가정 방문에 나선 제작진.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아니 제가 아니라 이쪽에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는? 아, 우리 여기 엄마 아기. 아, 네. 이채진 씨 아이는? 아, 저 아기가 얼마 전에 열이 나고 좀 몸이 그래서 좀 친정에 일단 친정 엄마가 봐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떨어져 있어요. 네. 아이까지 있는 애 엄마? 이때가 조금 그 눈 처짐 같은 게 많이 나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조금 지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눈살 처짐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고요. 일단 제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출산을 하면서 좀 이 당시엔 이랬지만 좀 눈 처짐이 더 심해졌었어요. 쌍꺼풀이 있지만 지금 눈이 처짐에 따라서 쌍꺼풀이 거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쌍꺼풀이 조금 더 또렷하게 해주면서 눈 처짐도 조금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쌍꺼풀 절개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대뼈, 사각뼈, 눈곽 부분을 조금 다듬는 부드럽게 다듬는 시술까지 그렇게 같이 시술을 받았었어요. 아, 언니가 원래 전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부러웠었고 임신 때도 살이 하나도 안 찌고 얼굴이 너무 예뻐서 부러웠었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더 예뻐져가지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도 언니하고 너무 차이라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위해 기꺼이 수술대에 누운 성형 미녀들. 그녀들은 성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네, 저도 일단은 뭐 진짜 성형 중독이라던가 너무 그게 정말 너무 내가 과다하게 과장되게 그렇게 성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내가 컴플렉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한 번쯤 조금 더 자신의 모습에 성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충분히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의 기준이 꼭 얼굴뿐만이 아니고요.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포함되어야 미가 잘 조화되고 더 발휘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돋보여서 잘 하고 싶어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아름다움은 물론 내일의 꿈을 이룰 기회까지 거머쥔 성형 미녀들. 그녀들이 아름다운 건 성형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달라진 인생을 당당하게 즐길 줄 아는 모습 때문 아닐까. 잠시 후 소녀시대 우월한 몸매 내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비법이 공개된다. 여기에 전지현의 힘라인과 이효리의 섹시 복근까지 완전 변신 꿈꾸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 채널 고정!